자, 30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지금 주어가 명사절인 문장 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명사절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접속사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접속사 단어가 that, 그리고 whether,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덩어리, 요 덩어리들이 명사절로서 주어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뭐하는 것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의문사, 동사인지 아니면 그냥 뭐뭐하는 것, 어쨌든 단수 주어로 해결이 됩니다. 항상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단수로 통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보면은 뭐부터 먼저 찾아야 되냐면 것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것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딱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at을 써야 되는 것인지 that을 써야 되는 것인지는 요 관로 친 내용의 문장 구조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작 자체가 방울뱀 고기가 먹기에 혐오스러운 음식이다. 이것부터 일단 문장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말에 방울뱀 고기 주어고요. 음식이다. 뭐뭐다. 동사. 그러면 혐오스러운 음식 하는 말이 보어로 쓰이는 것이고 먹기에 하는 말이 to 부정사로 해서 뭐 to eat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방울뱀 고기가 먹기에 혐오스러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주어도 썼고 동사도 썼고 보어도 썼다는 얘기는 완전한 문장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 자체는 that부터 먼저 써줘야 됩니다. that부터 이게 뭐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울뱀 고기라고 하는 말 한번 찾아볼게요. 방울뱀 고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여기 that은 지금 여기에다가 썼기 때문에 rattle, snake, mea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뭐 음식이다, 뭐뭐다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비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is a disgusting. 그래서 이 disgusting이라는 단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혐오스러운이란 뜻이에요. 또는 뭐 역겨운 이런 뜻입니다. You are very disgusting.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disgusting thing까지 이렇게 넣을게요. 선생님, food라는 음식이 없는데 역하는데 음식이란 말이 안 보이면 그냥 막연한 사물을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하기에? 먹기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먹기에 가면 to eat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은 방울뱀 고기가 먹기에 혐오스러운 음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절 큰 주어로서 쓰였다. 자, 밑으로 가자. 동사 찾아. 우리나라 말이에요. 어딨어? 촉발했다라고 나오죠. 촉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일으키다, 유발하다 이런 뜻이고 우리나라 말이 지금 하다가 아니라 했다가 들어갔어. 무슨 단어 들어가야 돼? Triggered.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triggered. 근데 나 지금 찍고 있냐? 네. 됐습니다. 그래서 뭐를 촉발했더라? 극단적인 반전을 촉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극단적인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이올렌트. 그나마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violent reversal 하는 말이 나죠. reversal 하는 말이 반전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violent는 폭력적인 아닙니까? 하는데 얘는 극단적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얘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말을 결국 안 들으면 때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체벌. 아시겠죠? 맞아요. 극단적인 선택이 바로 체벌이잖아요. 자, 그래서 triggered, 그 다음에 violent, 그 다음에 reversal. 자, 그럼 극단적인 걸 촉발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소화 과정의 했으니까 의! 그럼 의 어디 있어? of. 그 다음에 the normal. normal. 그 다음에 digestive. 그 다음에 process.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말이 일단 겁나게 길고 얘네들을 어순별 각각 때려버리게 되면은 대부분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을 묶음 단위로 이제 나눠주는 거. 이걸 이제 청크 단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아, 얘 또 말 안 듣네. 자, 이런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 이런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거 찾아봐. 어딨어? 깨닫지 못하는 것은이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일단 것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것으로 해석되는 거는 what으로 시작하든 that으로 시작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that으로 시작했으면 그 덩어리 자체가 하나에 혼자서 문장을 처리해야 된다 그랬고, what으로 시작하게 되면 뭐 하나 빠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런 부모들이 주어, 깨닫지 못한데 동사, 여기 괄호 쳐보자. 뭘 깨닫는다는 얘기일 수 없어. 네. 없지. 그럼 what으로 시작해야 돼? that으로 시작해야 돼? what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지금 이런 부모들이라 그랬어. 이런 부모 찾아 어딨어? These. 맞아요? 네. 어, these parents 대놓고 나와 있죠. 자, 그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럼 깨닫지 못한다 어딨어? Don't realize 있죠. Don't realize.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이런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 큰 덩어리의 주어야. 자, 동사 잡아. 어딨어? 겉 이닥하는 말 나오죠. 이라는 무조건 is야. 알겠지? 그러면 이, 왜냐면 얘 주어 자체가 하나의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is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것이 또 나왔어요. 그죠? 것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덩어리를 한번 또 끊어보자.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다가 동사고, 그 다음에 더 즐겁게 하는 말이 부사고, 그 다음에 자녀의 삶을 하는 말이 목적어야.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대시가 와시가? 네. 대시죠, 이번에는. 뒷구조 완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들이. They. 동사. Can. 만들 수 없다. Can't. 그 다음에. Make.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뭘 만들 수 없어요? 자녀의 삶을. 자녀의 삶을. 어딨어? Of their children. 이게 지금 of their children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of their children을 넣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거 틀립니다. 왜 틀린지 말씀드릴게요. make 뒤에 동사 들어갔으면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가 없잖아 지금. 그리고 하나 더, of 이렇게 들어갔어도 여기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명사가 없어. 그러면 그들의 아이들의 지금 뭐야? 삶을 찾아야 돼. 삶 어딨어? The lives가 아니고 the lives죠. 그래서 the lives.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제 더 즐겁게. 어딨어? More. 그 다음에 pleasant.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영작하는 거 자체가 수학문제 풀이하는 거 똑같이 접근해. 아시겠죠? 반드시.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안전에 지출된 그 돈이 현명한 결정으로 보일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는 비교의 상황에 달려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것이 안 보여. 근데 우리는 배웠던 대로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는 하는 말을 또 찾아야 돼. 어디 있습니까? 보일지 안 보일지. 그렇지. 그렇게 보일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는이야. 자, 그러면 인지 아닌지니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건 뭐야? Weather. 그렇죠. Weather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이제 다시 주어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보일지 안 보일지가 지금 동사 자리야.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 핵심이 되는 단어 뭐 있어? 그 돈이죠. 그렇죠. 그 돈이죠. 그러면은 그 돈이 지금 핵심이 되는 주어면은 지출된 안전에 하는 말 이렇게 꾸며줘야 돼. 근데 영어는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지출되니 그 다음 딸려가고 안전해가 그 다음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갑시다. 그 돈. The money. 어딨어? The money. 그 다음에 지출된. Spent죠. 그러니까 spent on safety. 이까지가 뭐냐면은 안전에 지출된 그 돈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보일지 안 보일지. 보인다 안 보인다 어딨어? Is seen. 그렇죠. 보인다 안 보인다니까. Is seen. 근데 지금 여기 어딘가 찾아보면 올라시 있을 건데요. 올라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보이지 않을지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It's a sin 다음에 현명한 결정이란 말을 찾아야 돼. 현명한 결정. 그렇죠. As a wise decision. 그럼 이게 뭐냐? 현명한 결정으로 보일지 안 보일지. 그러면은 뒤에 올라시 들어가. 여기까지야. 이게 전체 주어 덩어리야. 동사 찾아. 우리나라 말. 것이다. 것이다인데 좀 더 확장할게요.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럼 뭐뭐 할 것이다니까 최소한 무슨 단어 들어가냐? will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의존한다는 얘기니까 저기 나와있죠. depend on.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건 뭐야? 비교의 상황이야. 비교의 상황. 자 비교의 상황. 이거 뭐부터 써야 돼요? of comparison, the next context예요. the context of comparison이에요. the context. 그렇죠. the context죠. the context. 그 다음에 of comparis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청크 단위였습니다. 자, 이제 단어 배열로 한번 가볼게요. 단어 배열. 6번.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목표와 목적의 부족이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자, 거 찾아봐. 어디 있어? 만드는 것이라고 있지.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시 또 덩어리 쳐야 돼요. 자, 요 지금 관로 친 자리 주어 있다 없다? 주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주어였으면 해석이 이 아니면 가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을이잖아. 맞죠?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완전이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불완전.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 What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것인데 만드는 것이네. 그러면 동사가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 동사 뭐 나와야 돼? 뭐라고요? 뭐뭐하게 만든다 하는데 make가 안 보이게 되면 뭔가 원인을 일으키다 이런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causes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람을. 그러면 사람 어딨어? A person. 그 다음에 게으른 상태로 만든대. 게으르다 어딨어? 여러분 우리 문법 시간에 이거 배웠다. cause 다음에 목적을 잡으면 뒤에 뭐 들어가야 돼? to. 그렇지. to. 그 다음 be. 기본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답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to 동사원형 들어가요. to 동사원형. 그러면 to be. 자 이제 게으른 찾아 뭐 있어? inactive. 단어 기억 잘해라. inactive란 말이 비활동적인 이 뜻이다. active예요. 자 그러면은 요까지가 큰 덩어리 주어야. 자 이제 동사 찾아. 어딨어? 이다. is. 그렇죠. 그 다음 뭐다? 부족이래. 부족 어딨어? a lack 있죠. 근데 목표와 목적의 그랬어. 그러면 lack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of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 and 목적 들어가야 되니까 목표 어딨어? purpose. 목적은요? goals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목표가 goal이고 저 purpose가 목적이잖아. 아이 낚일 뻔했네 이 사람들 진짜. 조성환 웃지마 임마. 네. 네가 조성환이야? 조재원인 줄. 자 그 다음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여성이 노예인지 더 부유한 계층 출신인지 가 많은 차이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동사부터 먼저 볼게요. 만들었다. made.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 주어야. 근데 지금 보면 출신인지라 그랬어. 출신인지. 그럼 일단 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들어가야 돼요? whether. 첫 글자 대문자 잘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굽니까? 여성이잖아요. 여성 어디 있어요? A woman. A woman 있지요. 그러면 A woman 해나 놔놓고 자, 이제 뭐인지, 무슨 출신인지, 노예인지, 더 출신인지 그럼 노예인지부터 먼저 가보자. 노예인지 Was. Slave. 그 다음에 또는 old가 해야 되잖아. whether 다음에 old가 해야 되니까 all.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은요?
더 부유한 계층 찾아봐. 더 부유한 계층. 더 부유한 계층. 클래스. 위트 클래스.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디 출신인지 했잖아. 어디 출신인지. 그럼 어디 출신이다 하는 단어 뭐 있어? 왜더 왜더는 찾아. Came from. 그렇지. Came from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Came 하고. From.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 부유한 계층. 더 부유한 계층. 부유한 계층만 찾아 그러면. 아, 더 부유한 있잖아. 더 부유한 어디 있어? Will there. Will there가 아니고 wealthier. 아. 아휴. Will there? Up there? Up there? 이미 up there. 어, 안 넣어도 돼요. 어, 넣어야죠.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제 동사 들어갔어. 자, 그러면은 만들었대. 뭐를? 많은 차이를. Made. Made 했잖아. 어, 아, 네. 많은. Many. Many가 여기 어디 있노 지금? Great. Great. Deal. Deal. Of. Difference. Of. 그 다음에 difference. Difference. 근데 잠깐만 stop. 그럼 of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어, 세 개 있죠? 아, 세 개네.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여기도 어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잘 들어, 잘 봐라. 자, 그 다음에 8번. 당신이 당신의 교수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대학 문화와 교수 자신의 선호도와 같은 많은 요소들에 달려있다. 대학교 가면은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라고 불러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쌤하고 불러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미친 개인은 누나라 불러 오빠라 불러 이런 미친 개인도 있죠. 아, 그건 미친 사람이야. 그건 동지 아니야.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 주어는 어디 있어? 우리나라 말. 당신이. 에라이씨. 진짜 주어, 핵심 주어. 내가 항상 핵심 주어는 뭐 찾아서 은는을 내가 찾아라 했잖아. 은는을 부르는지는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란 말이 지금 딱 있어. 어, 의문사 딱 등장했어. 그러면 뭐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 How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how 딱 넣었으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의문사 주어 동사 다시 잡아라. 그럼 어떻게가 제일 먼저 빠졌어. 다시 주어 잡아. 좀에는 주어. 당신이. 당신이. You. 그 다음에 부른다. 부른다 어디 있어? 어드레스가 부른다예요? 주소 아니야? 맞긴 맞아요. 어드레스. 진짜요? 어드레스를 주소라고만 생각하면 초딩. 오. 자, 그 다음에 부른데 누구를 불러? 당신의 교수들. 당신의 교수들 불러. Your professor. 어, your professor 있습니까? 네. 어, 있군요. 자, 했어. 그럼 이까지가 뭐냐면 당신이 당신에게로 어떻게 부르는지는. 자, 이제 큰 동사 찾아. 어디 있어? 달려 있다. 달려 있다. 불러. Depends. Depends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전체 덩어리는 하나의 큰 주어인데 단수 주어로 쓴다고 했어요. 계속 단수예요. 그럼 depends on. 근데 뭐에 달려 있다? 많은 요소. 많은 요소들 불러. Many factors. Many factors 있죠. 예. 자, 그럼 many factors 했어. 자, 그럼 많은 요소들에 달려 있대. 이제 뭐가 나왔어? 뭐뭐와 같은이란 말이 나왔어. 같은 뭐 있어? Such as. Such as. 그러면 such as가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대학 문화와 교수 자신의 선호도. 저 말이 이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대학 문화. 퀄리티. 예? 컬처. 예, 컬리지 컬처.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요? 뭐뭐 와악 했으니까 엔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 교수 자신의 선호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On your. 예? 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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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wn. Preference. 대열 own preference입니다. 그들 스스로만의 선호도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신이 실제 오렌지 안에서보다 하얀색 속껍질 안에서 더 많은 비타민 C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진짜 큰 주어 누가 있어? 더욱 놀라운.
더욱 놀라운 것은이야. 자, 건너왔네. 요거 끊어보자. 완저이가 불완저이가? 불완저이지.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What. 그렇지. What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 그럼 What 다음에 놀라운 것 했으니까 놀랍다 칼락한 비동사 들어가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Is. Is. 더욱 놀랍대. 더 놀랍대. 그럼 뭐 해야 돼요? More 들어가야 되잖아. More. More 들어가고 그 다음 놀라운 뭐 있어? Surprising 있지요. 여러분 대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깡깡 그러면 너 잠 온다. 네. 근데 분명히 말했다. 대답 안 하면 진짜 잠 옵니다. 계속 이래 되기 때문에 계속 뭐라도 옹알옹알 거려 주셔야 돼요. 계속 그게 여러분들 서술형 연습하는 그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큰 주어 여기 나왔네. 자 그럼 큰 동사 어디 있노? 아닌데 뒤에 저 있잖아. 것이다 있잖아. 그럼 것이다니까 또 이다 가보자. 이다 뭐 해야 돼? Is. Is. 왜 되십니까? What은 안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넣어 안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저 일단은 것 하는 거는 당연히 됐어야 될지 뭐 왔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보세요. 당신이 주어 찾을 수 있다. 동사. 더 많은 비타민 C를 목적어 다 나왔지. 네. 그럼 이건 완전한 거잖아. 뭐는 뭐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완전한 거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덧도 네, 들어가야 되죠 그지요? 네. 자 그럼 다시 주어 갑시다. 주어 that 안에서 주어 you 그렇지 you can.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다 can. 깡통 can 찾을 수 있다 찾다 find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뭘 찾아요? 더 많은 비타민 C래요 more 바이타민 아니 비타민 바이타민 네, C. 이거지요. 더 많은 비타민 C를 찾을 수 있대. 근데 어디에서? 자,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야? 실제 오렌지 안에서 보다 하얀 속껍질 안에서 이 말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저 때는 하얀 속껍질 안에서를 먼저 써야 돼. 실제 오렌지 안에서 보다를 먼저 써야 돼. 하얀색 속껍질. 그렇죠. 하얀색 속껍질 안에서를 먼저 써야 돼. 계속 머릿속에서 영어와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반대다. 예외는 형용사 짧은 단어가 앞에서 꾸며줄 때만 예외다. 머릿속에 계속 인지해야 됩니다. 덩어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럼 찾을 수 있다. 하얀색 속껍질 안에서. In. White. 더. 그 다음요. 껍질 어디 있어요? 껍질. Piece 있죠? 더 안 적어도 돼. 네. Piece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 넣었어요. 그럼 하얀 속껍질 안에서 근데 뭐보다 뭐보다 보다 then 그 다음에 오렌 실제 오렌지 안에서 또 안 in 실제 actual 그 다음에 실제 오렌지니까 orange 자 빠진 거 뭐 있어 더요 더 어디 들어가야 돼 이거 in white 사이 왜요 왠지 이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흰색 껍질 카는 걸 확실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 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서술형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게 잘 되면요.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더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여기요? 여기에도 넣어야 돼요. In the actual orange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아 참네 그의 진짜 모습이 공교롭게도 잘생긴 왕자였다는 것은 그녀가 크게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슈렉인가? 백설공주 가사도 봐 백설... 아니, 예?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자는 원래 잘생겼어요. 갑자기 일곱 난장이가 갑자기 방탄소년단이 되지 않는 이상 자 물론 키도 커지겠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 핵심 아 우리나라 말이야 핵심 주어. 그의 모습이 왕자. 것은 그의 뭐 진짜 모습이 작은 주어. 잘생긴 왕자였다 동사. 잘생긴 왕자 보어. 자 그러면은 저 것은 what 것이요? that 것이요? that이요. that 것이지요. 왜 주어 동사 보어 다 나왔으니까. 그럼 that 것 들어갔어. 자 그의 진짜 모습 불러. His. His. 진짜 모습 어디 있어? True self. True self 있지요? Yeah. True self. 그 다음에
였다. Was. Was. 그 다음에 잘생긴 왕자. Handsome 어딨노? 네, 어, handsome. Prince. 그 다음에 Prince.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그의 진짜 모습이 잘생긴. 아 근데 공교롭게 들어 말 찾아야 돼. Symbolically. 어, symbolically. 요 단어. 근데 얘 어디 들어가야 돼? Was 뒤 아닐까요? 잠깐만, symbolically는 상징적으로잖아. 아 그래요? 맞네요. 공교롭게도. 어, rewarded greatly. Rewarded greatly요? 보상 아닌데요? 했던데. 자,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공교롭게도 하는 말은 그냥 단지랑 같은 말이야. 그럼 just. Just. 아하. 그러면 just가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뭐지 뒤에 말. 아 잠깐만, 스톱. 잠깐만, 스톱. 공교롭게도 잘생긴 왕자였다. 이건 단지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하는 말은 우연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걸 잠깐만 좀 다시 지울게요. 자, 그의 진짜 모습이 공교롭게도 잘생긴 왕자였다 하는 것은 우연히 딱 보니까 어 잘생긴 왕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연히 뭐가 발생하다 하는 말을 지금 보셔야 되니까 얘는 was가 아니고요. happen이 들어가야 돼요. 되게 잘해. 그 다음에 뭐뭐였던데 happened 다음에 to be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잘생긴 왕자 handsome prince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건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하는 말은 아까 말했던 우연히 단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just가 들어가야 돼요. 일반 동사 앞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되었다는 것은 보여준대 show야 show세요 쇼즈죠. 자, 그리고 잠깐 보세요. 였다 그리고 준다 시제 일치 불일치. 불일치잖아.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니까. 그래서 보여준대. 그럼 뭐를 보여주는데? 그녀가 보상, 그녀가 크게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어. 자, 그러면은 여기 보여준다 다음에 상징적으로 하는 말은 보여준다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symbolically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symbolically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그런 다음에 봐봐. 보여준다 다음에 여기 것이 또 나왔어 지금. 네?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뭐뭐가 뭐뭐 했다 뭐뭐를 하는 말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대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다시 그녀 불러. She. 그 다음에 받았다. 보상받았다. Rewarded 있죠? Rewarded greatly.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상받았다. 아 다 나왔네. 끝. 빠진 단어 뭐 있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을걸? 어 빠졌네. 어 빠졌지. 어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여기 들어가야지. 왜냐면 프린스는 살 수 있는 명사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말과 같도록 조건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시옵니다. 자, 단어 수는 12단어요. 그 다음에 필요시 어형 변화할 것. 자, 다시 묻자. 필요시 어형 변화할 것에서 제일 많이 바뀌는 품사가 누구라 그랬어? 동사요. 동사라 그랬지요? 그럼 동사가 뭐 ing가 될 수도 있고 ed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is, was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잘 잡으라 그랬다. 자, 큰 주어 불러. 보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는. 근데 자, 여기서 스톱. 내가 지금 밑줄 친 거에 의문사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누구 있어? How. 어떻게? 나오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야 돼요? How. 그 다음 주어. 이 안에서 주어. 우리가. 위. 그 다음에 이 안에 동사. See. 본다. See. 그 다음 목적어. 세상. The world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느냐. 자, 이 전체 문장에 큰 동사 찾아. 우리가. 큰 동사. 달려있다 있지? 그럼 달려있다 찾아. Depend. Depend. 그 다음에 Depend 있으면 뒤에 또 뭐 나와야 돼요? On. On 있어야 되겠죠? 맞죠? Depend on 무조건 짝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S. 주어가 단수. 주어가 덩어리가 단수라 그랬죠. 그러면 동사도 당연히 S가 들어가야 되는 단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depends on. 자, 그다음 보세요. 봐봐. 달려 있다 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요. 그러면은 뒷말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무엇을 원하는지 달려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럼 내가 지금 괄호 친 자리에 의문사 있어 없어? 있지. 뭐 있어? 무엇을? What 있지요. 그럼 what부터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요 괄호 안에 주어 찾아. 뭐 있어? 위 있죠. 우리가. 동사 뭐 있어? 원한다. Want 있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남아 있는 게 뭐야? 그것으로 붙어 남았어. 그것부터 써야 돼. 붙어부터 써야 돼. 붙어부터 써야 되지. 붙어 뭐 있어? From. 그럼 그것으로부터 하니까 그것은 뭐 하면 돼요? It. Good. 단어 수 세보겠습니다. 한 놈, 두 시기, 석삼, 누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팔이, 구두쇠, 십자가, 11, 12. 끝. 12단어. 깔끔하지요? 이런 식으로. 다음. 아우, 길어. 여러분,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가면 갈수록. 잠깐만, 좀 끄자. 30분 넘어 싶다. 뭐야?